투명인간 예쁘게 입고 가자 오늘도. 아니야. 근데 가져갈 건 없어. 그냥. 문도 닫아주려고. 안녕. 갔다 와. 어린이집 갑니다. 다 왔어요. 오늘도 잘 갔네. 레아, 레아 자리. 오겠네. Okay, hallo Lea. Na komm. Ja, dann bist du erst raus, dann gehe ich erst raus. Ja, Dankeschön. Sehr nett. Hallo Lea. Hallo, hallo. Hallo, guten Morgen. Ja, hält der Pass. Ich muss das jetzt. Bis dahin. Ja. Super! Ja, sagen wir Papa tschüss! Dann sagen wir tschüss, später! Ja, tschüss! 방금 레아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레아 어린이집 간지 이제 3주차거든요. 뭐 나름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독일 어린이집에서 워낙 되게 천천히 적응시키거든요. 거의 첫 주는 1시간만,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적응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또 2주차 때는 집에 가는 연습, 아빠랑 이제 인사하고 레아는 거기서 계속 놀고 오늘은 이제 잠자는 것까지 연습해 보러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11시에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집안일도 좀 하고 너무 큰 꿈이었네. 엄청 금방 말한다. 그래도 그렇게 빨리 마를 것 같진 않은데 해남은 그렇게 마른다. 생각 안 나네. 데리러 올게. 빨리 찍게, 빨리 찍게, 빨리. 유튜브를 너무 안 해서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시험이 어제 하나 있어가지고 시험 치느라 유튜브를 잘 못했는데 유튜브 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레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레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엄마 어딨어? 피곤해. 못 잤어? 못 잤어. 방금 연습했어? 어느 세월에 갈래, 레아야, 이렇게 걸어서. 공원에 왔습니다. 로젠가르텐. 야? 레아는 지금
걷고 싶은데 네. 못 걷게 해가지고 쫄퉁한 상태입니다. 엄청 넓네요. 공원 엄청 넓은데 저희는 거기서 유기농 카페 있고 목장 있는 거기에 갈 겁니다. 아가 귀여워. 어디? 미치겠다. 여기서 바로 앞에 있다. 언제 엄마는 그래 일로 아빠 일로 아빠 아니야 멀리서 안 보인다. 근데 저 친구는 자기 그거 체험하는 건 것 같아. 그치? 옷도 저렇게 입고 자기 집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주인인가? 그니까 언니 언니 오 언니 했어 언니 했어. 저쪽으로 가볼까? 더 재밌는 곳으로. 네. 저기 더 놀, 더 재밌는 거 있다 그냥? 와. 도착. 코로나 때문에 여기 텐트가 만들어졌어요. 카페예요. 어머나 예쁜 아가씨 누구예요? 예쁜 집 옳지 윙크 내가 어딨지? 아침 돌산이 거기 있어? 돌 하나면 우리 레아는 돌 하나면 되지. 카페랑 스파츠 카페 그로스 그 다음에 아페숄레 주네? 응? 사과? 사발. 아, 사발. 유기농 맛. 유기농 맛이야? 다음,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드셔보시오. 어, 엄청 꾸덕하네. 쟤 어딨지? 야 누구 딸? 엄마가 머리도 가려버렸네. 못 보게. 나 혼자만 보고 싶어요. 좋아하네. 더 줄까? 더 줄게. 야 누구야? 야 저 누구야? 왜 먹어? 안 돼! 안 돼! 아빠 주세요! 아빠 이거 가져가세요! 아끼세요, 아끼세요. 오늘은 유튜브 올릴 수 있을까? 맨날 찍어도 잘 못 올리니까 바로 올리게? 모르겠어 해보고 좀 덜 잘 덜 열심히 만들어야 돼. 너무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것처럼 하려고 하죠. 거의 1일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저 퀄리티로 많이 올리는 게 나으려나? 난 고퀄 고퀄리티로 자주 자주 근데 고퀄리티로 자주 올릴 수는 있는데 시작하는 게 뭔가 좀 난 잘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니까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뭔가 찍은 것도 다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레아는 걷게 되었다.
다음에 만나요.